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저번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랑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문장 두 개를 합치는 걸 해봤어. 알겠지? 요거 듣기 전에 저번 게 기억이 안 나면 그거를 한번 좀 빠르게 보고 오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뒤에 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요 계속적 용법은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위에는 우리 원래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는 두 아들이 있어. 자, 어떤 아들이에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는 두 아들이 있어. 자,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적어놨죠?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는 뭐야?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어. 그리고 밑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가 되었어. 이거. 자, 대충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내용 차이가 별로 없어. 그치?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뭐가 있다? 내용 차이가 있어요. 알지? 그러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우선 요 틀을 외워야 돼. 요 틀. 저 어렵지 않아요.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콤마 후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니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은 뭐 복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콤마 후주는 뭐야?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콤마 후는 뭐야?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번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예요. 그럼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자, 이것도 복수일 땐 그것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콤마 후주는 그리고 그것의. 자, 목적격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치? 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후, 후주, 훔은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은인지, 의인지, 을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위치, 후주, 위치에서는 후주는 다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요 위치랑 위치랑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형태가 같아. 그러면 어떨 때가 은이고 어떨 때가 을이라고 했어요. 한번 떠올려봐. 자, 뭐였지? 이때도 머릿속으로 해석으로요 이런 게 나온 게 있겠지. 자, 근데 그게 아니었죠. 자, 구조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 뭐야? 자, 뒤가 만약에 동사로 시작을 했다. 그럼 뭐예요? 자, 얘는 주격이라는 거야. 그치?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리고 그것은 뭐뭐다.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뒤에 어떤 구조가 나오면?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오면, 한마디로 주어가 나온 거죠. 그럼 뭐야? 그리고 그것을 주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지? 자, 요것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돼. 해석을 위해서. 자, 우선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을 거야. 어? 얘나 얘나. 의미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자, 근데 요 밑에 거를 보면은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그걸 먼저 해보고 올까? 자, 그럼 밑에 거를 먼저 해보고 올게요. 자, 위에 거는 차이가 없었어. 근데 요거 한번 문장 봅시다. 요 문장. 표 바로 밑에 있는 거. 자, 여기는 콤마가 없고 여기 콤마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위에 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떤 말? 나를 화나게 하는. 자, 적어볼게요.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된 거야. 자,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안 한 거니까 착한 놈이라고 했어. 자, 근데 밑에는 봅시다. 콤마 위치 세워주면 어떻게 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말을 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그치? 자, 한번 요 한글만 한번 보세요. 내용이 같아 달라. 자, 위에 봐. 그는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착한 놈인데. 자, 밑에 건 뭐라고 했어?
그가 말을 안 했어. 삐져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 계속적인 용법을 꼭 살려줘야 된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아니, 뭐, 씨, 해서.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하는 인간도 있을 거야. 아, 해서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자,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럼 문법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 자, 이거야. 자, 요 위치의 선행사는 뭐예요? 위치의 선행사는.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거예요. 선행사라는 건 위치가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nothing이죠. 그치? 자, 근데 밑에 문장에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예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He said nothing이란 말이야. 자,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에서는 해석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문법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서술형이 될 건 뭐가 될 거야? 해석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야? 어떻게 물어보냐? 이 계속형법에서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냐? 라고 나온 거야.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 문제로 나 갈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선행사는 뭐에 일치, 아니, 동사는 뭐에 일치시켜준다? 선행사에 일치시켜준다, 이거예요. 자, 말은 안 되지만, 여기를 make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게 복수면 얘를 make로 쓰는 거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 자, 이런 건 없어. 근데 nothing 즉하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럼 얘가 make예요, makes예요. make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여기는 nothing 즉하고 똑같이 돼 있어도 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위치가 가리키는 거야. 앞문장 전체란 말이야. 자, 문장이나 그러니까 절이나 그러면 무슨 취급해줘요? 단수 취급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makes가 되어야 된다고. 현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법 문제도 나와요. 알겠지? 확실히 이해. 자, 다시 한번 정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함정용법. 콤마가 없는 거. 콤마가 있으면 위에 표에 적어준 것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의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거에 선행사는 뭐예요? 얘는 요거. 얘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라고. 그지?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냐라는 걸 찾는 문제. 내신용이에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는 지금 과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문장이 만약에 여기 문법, 여기가 뭐가 되어 있으면 저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 아, 현재로 되어 있으면, make로 되어 있으면 앞에가 nothing즈면 여기는 make, 여기가 nothing즈라고 해도 얘는 아무나 전체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makes가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 표는 해석할 때 적용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보면 위에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것까지 이해가 되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요거는 해석은 비슷해요. 근데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 힌트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얘는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의사가 되었다.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대충 보면은 의미가 똑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미 차이가 있어. 자, 위에 거는 위에 그는 위에 문장의 희는 아들이 두 명이에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밑에는 아들이 두 명이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아요? 자, 그 힌트를 주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뭐야? 아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이 다섯 명이라고 쳐보자. 아니면 뭐 딸도 있고. 자,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뭐야?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는 거고. 자, 밑에는 뭐예요? 아들이 몇 명밖에 없어. 얘는 두 명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두 명이 다 의사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의미 차이가 있다. 알겠어?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해를 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라 이거야. 자, 그리고 요거랑 이 콤마 후랑 관련돼서 좋은 예문이, 그 신장고에 좋은 예문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예문이야. 자, 여기는 그냥 후고 여기는 콤마 후예요. 알겠지?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자, 휴예요. 자, 보자. 거의 승객이 없었다. 그치? 휴니까 어퓨가 아니라 휴, 체 알죠? 거의 승객이 없었어. 어떤 승객이야? 자, 그 부상 없이, 심각한 부상 없이 그 에어크래시가 뭐냐면 비행기 사고, 비행기에서 탈출할 승객이 거의 없었다. 자, 먼저 해석부터 하고 밑에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승객이 없었어. 그리고 그들은 뭐야?
심각한 부상 없이 비행기 사고에서 탈출을 했다. 자, 머릿속으로 지금 해석을, 선생님이 해석한 걸 두 개를 비교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봐. 자, 밑에 거부터 먼저 가볼게. 밑에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승객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부상 없이 어떻게 한 거야? 탈출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다고 쳐봐, 밑에 거. 비행기를.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승객이, 승객 3명 있을 것이다. 자, 승객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한 거야? 부상 없이, 뒤에 것까지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탈출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탈출을. 얘는 탈출을 밑에는 한 거지. 그치? 승객도 거의 없었는데, 탈출도 한 거야. 다친 사람이 거의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치? 자, 근데 밑에 위에 거는 뭐예요? 자, 비행기 사고에서 탈출한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위에 거 탈출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요. 차이 알겠니? 요 예문으로도까지 이해를 해주면은 완벽한 거야. 알겠어? 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 안 되면은 해석을 적어봐.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 질문을 따로 하세요. 또. 톡으로 하던, 뭐로 하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계속변형법에서 이런 구조가 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그 위에 있는 표인데 좀 복잡한 구조가 있어. 이런 거죠. 콤마, 원 오브 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조화들이 있는데, 콤마, 원 오브 훔. 그들 중 한 명은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거를 바꾸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문법 문제예요. 자, 이 콤마 대신에 만약에 접속사 end를 써주면 그때는 one of whom이 아니라 뭘 써야 되냐면 them을 써야 돼요. 알겠어?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고 했어. 외우라고. 자, 왜냐면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원래는 작문이에요. 작문 규칙. 그지? 그래서 이렇게 콤마일 땐 whom, end일 땐 them.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민하는 학생도 있어. 어? 왜 whom이에요? who가 아니라 위에 거는 who였잖아. 자, 여기서 어구가 뭐죠? 전치사지. 전치사 나오면 뭐 명사가 오는데 무슨 격으로 와요? 목적격으로 오지. 그래서 전치사 나오면 항상 목적격을 써주기 때문에 훔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자, 여기까지 지금 한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을 한 거야.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표에 있는 걸 외워야 돼. 콤마우, 콤마우이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야? 콤마를 붙였을 때랑 콤마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뭐가 있다?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위치일 때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뭔지까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신을 할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제목이 뭐야?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저번에 배웠어. 그 밑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관계대명사의 생략. 첫 번째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이것도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바꿔봐요. 자, 볼게요. The girl. 그 소년 매우 친절했어. 이거 저번에 바꿨던 걸 바꿀 수 있겠지? 자,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적어줘? The girl까지 적어준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뭐야?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그럼 뭘 써줘요? whom을 적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적어줘요? I spoke to. 그 다음에 안 적어준 거 뭐야? was very kind. 자, 밑에 것도 한번 보고봅시다. 자, 그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그것을 어제 잡았어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적어줘? The fish. 그것을 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위치. 위치. 그 다음에 안 적어준 거. I caught yesterday. 저기 앞에 있는 거. is still alive죠. 자, 그럼 해석부터 해봅시다. 위에 거, 아래 거. 자, 내가 말을 건 소녀는 매우 친절했어. 자, 밑에 거. 내가 어제 잡은 물고기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죠. 두 가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이나 위치는 대세 쓰도 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네를 생략을 해줄 수 있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야? 자, 생략이 돼 있을 때 너희가 해석을 못 한다고. 알겠지? 자, 요거는 영어의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 특히 이거를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원래 잘 했고. 근데 영어의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에 뭐가 생략되는지 자꾸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할 때는 여기 이게 생략돼 있다, 여기 이게 생략돼 있다. 그리고 독해할 때도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 이거라고 했죠. 자, 뭔가 끝났는데 새로운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앞에 무언가가 생략이 돼 있다. 자, 뭐가 생략돼 있는지 따져주면 더 좋겠지만 어디에 생략돼 있는지만 알아도 잘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 얘가 없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he girl I spoke to가 되는 거. 여기는 The fish I caught yesterday가 되는 거. 자, The girl, 소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죠. 자, 물고기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꾸 이 해석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야 실제 이 문장이 좀 더 복잡해지고 길어져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뭔가 해석이 어디까지 끝났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 콤마 아무것도 없네?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이 돼 있다. 이제 그거 오늘 천일문 숙제하면서 한번 선생님이 오늘 이 관계대명사 생략 파트는 표시를 안 해줄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 중에 또 이게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여기 해석해보자고. 자, The man who is standing by the door. 자, 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우리 아빠야. 자, 이건 기억나죠? 그리고 나는 편지를 받았어. 어떤 편지야? 자, 영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ING,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PP 이렇게 있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뭐를?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대. 자, 이것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어려운 거지? 자, 얘가 생략이 돼 있다고 치면 뭐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 개념이 된다고. 알겠어? 자, 이거는 오늘 숙제는 없어요. 저번 시간 했으니까. 근데 요 개념도 연결을 해서 좀 알아주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관계 부사의 생략이죠? 자, 관계대명사 생략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제 독해에서 적용하는 거야. 자, 근데 관계부사 생략은 쉬워. 좀 상대적으로. 왜냐? 선행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The time and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알죠? 자, 근데 여기서 얘네 세 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둘 다 적어줘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적어줘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the way how 보다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적어야 된다. 그게 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용법 중에 얘도 뭐가 찍혀져 있어? 두 개 콤마가 찍혀져 있지? 자, 다만 콤마 how랑 콤마 why는 없어요. 관계부사는 계속 용법이 이 두 가지만 있어. 그 옆에 적어놨지? 콤마 where는 뭐야? 그리고 거기에서. 콤마 where는 그리고 그때. 알겠지? 이거만 한 번씩만. 저 이런 거는 선생님 생각에 한 번만 그냥 자기가 꼼꼼하게 보면, 독해에서 한 번만 보면 적용이 가능한데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 오늘도 한번 볼 거야. 다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 관계대명사의 오늘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천일문의 오늘 숙제 나가는 거에는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천일문 그 기본에도. 자, 근데 그걸 한번 봅시다. 천일문을 볼게요. 천일문. 자, 천일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62페이지에요. 162페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있어? 관계사의 생략이야. 여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표시해놓으라고 했어. 690부터 692는 뭐라고 적혀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693부터 695는 관계부사의 생략이야.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자,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것도 여기 생략되는 게 적혀있지만 한번 봅시다. 그 학생조차 뭔가 끝나는데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한 그
그 학생조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만 관계부사 생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얘도 근데 원래는 똑같아. 그 순간에 뭐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 끝났는데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 다만 얘는 선행사가 그냥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일 때는 뭐, 아니 시간일 때는 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쉽다는 거죠. 그치?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보다는 관계 부사의 생략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너희들 할 때 됐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도 안 적혀 있는 학생들을 한번 적어놓고. 자, 그다음에 163 페이지 봅시다. 자, 163페이지는 원래 저번 시간이랑 관련되는데, 자, 이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거라. 자, 이건 뭐예요? 제목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뒤에 있던 전치사를 오늘 문제에도 복습 문제도 했잖아. 뒤에 있던 전치사를 얼로 보낼 수 있다. 앞으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해석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를 원래 있던 위치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되면 선생님 T. 자, 요 콤마를 찍혀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직독 측정을 할 수 있어. 자, 이것도 볼게요. 행동은 거울이야. 어떤 거울이야? 이니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뭐뭐뭐 하는 거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직독직해 할 때는 팁은 뭐야? 행동은 거울이다. 콤마 이니처럼 뭐야? 그리고 그 거울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미래의 수급팀은 뭐라고 했죠? 도구, 방법, 이거지. 자, 리딩은 어떤 방법이야? 자, 바이 위치. 그럼 콤마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수단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독치켜야 되는 그렇게 가면 된다. 팁 알겠어요? 오늘 숙제를 나가는 건 또 좀 이따 선생님 표시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거에 안 나오는 거야.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라고 돼 있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어요. 그지? 문제를 해석하는데. 근데 앞에 봅시다. increasing 나왔어. increasing. 자, increasing은 뭐야? 증가하는 이라는, 여기서 뭐 동사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형용사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뭐여야 돼? 명사여야 되잖아. 명사. 어? 근데 왜 이게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래요? 이거죠. 외국 학생들의 수. 이 외국 학생들인데 어떤 외국 학생들이야? 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지. 자, 이거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했을 때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요. 왜냐? 얘가 꾸며줄 수 있는 게 얘가 얘로 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는 이거야. 자, 만약에 어딘가에 여기서 문법 문제를 어떻게 넣냐? 후냐 위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얘냐 얘냐 해석으로 구조로 봐야 되죠? 그래서 요런 문장 줄에서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뭐가 문법 문제를 넣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후냐 품이냐 아니 후냐 위치냐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행사가 increasing이니까 위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야, 얘가 꾸며주는 건 얘니까 사람이니까 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뒤에 있는 거 동사.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뭐다? 선행사에 일치시켜준다. 자, 여기에 어떤 단수 명사가 왔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건 얘가 아니라 얘니까 여기가 run이 된 거지. 여기가 단수니까 run지가 아니라. 그 개념까지도 한번 이해해. 자, 요거에 대한 복습 문제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낼 거예요. 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신에서 중요한 문법사항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줘야 될 건 뭐냐. 숙제를 하는 거야. 숙제가 되건 안 되건 해석이 되건 안 되건.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이거 또 동영상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경고를 하면 벌써 이거 핵심 첫인문을 열심히 한 학생은 이 두 줄 정도 되는 해석에 적응을 했어요. 꼼꼼히 하고 이렇게 한 학생들은 점점 실력, 선생님은 해석을 보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게 느껴요. 아, 이미 좋은 학생도 있지. 알겠어? 근데 처음에는 이 수준에 적응을 못했다가 점점 좋아지는 학생들. 그게 실력이 느는 거지. 뭐가 실력이냐?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실력이 되는 건가? 아니죠. 성적은 실력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실력이 늘어야 성적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신 때 빡시긴 하지. 근데 봐봐.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보면 이만큼의 노력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평소에 열심히 안 하면 이만큼의 노력이 아니라 이만큼의 노력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해야지. 매번 시험 때마다 미친놈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아, 미친놈처럼 하라는 게 거기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시험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포기하게 돼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저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이윤우 듣고 있나, 이윤우? 숙제 안 보내. 이윤우 한번 지켜보겠어. 숙제 또 보내면 안 보내. 자, 이게 어떤 건지 알겠지? 선행사 떨어져 있는 관계사. 자, 좀 이따 선생님이 숙제 나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복잡한 관계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크게 유형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704번으로 보세요. 자, 이거 뭐야? 자, 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 뭔가 끝났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여기 그래서 가로 훔이 생각돼 있는 거지. 자, 훔을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자, 뭔가 생각돼서 그래. 아, 관계대명사 훔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해줬어. 자, 근데 뒤에 또 뭐가 있어? 후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여기에 엔드가 들어가도 돼. 그치? 근데 글을 쓰다가 그냥 얘 꾸며주는 건데 또 하나 꾸며주는 걸 넣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 너는 내가 여태껏 만났던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엔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내용적으로 벗이 될 수도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 이런 특이한 구조를 내신 때는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게 제일 큰 틀이야.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 연속적으로. 그 다음 거는 자, 여기는 뭐예요? 가로치면 돼.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없다고 쳐봐. 자, 볼게요. 나는 그 사람을 투표했어. 그 사람을 선출했어. 어떤 사람이야? 최고의 후보자인 사람한테 투표를 했어. 이런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I sought라고 주어랑 동사가 삽입이 된 거죠? 자, 삽입됐을 때 어떻게 들어가죠? 왜 해석도 됐지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하면, 자, 이거 해석할 때 또 할 수 있어요, 니네가.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원래 열심히 하면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고 적어주면 소름이 끼쳐야 돼, 소름이. 야, 저거 저렇게 나오는 거 봐. 나는 맞출 수 있겠네. 막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니면 몰랐던 거면 소름이 끼쳐야 된다. 자, 여기서 문법 문제를 이렇게 나와요. 후냐? 품이냐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원래 알고 있던 거죠. 자, 후냐 후미냐 나왔을 때 I sought 주어 동사가 있어.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뭐야? 목적격이네. 그래서 훔을 선택하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얘는 삽입된 거예요. 없었던 거라고. 근데 그냥 껴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동사가 있는 거지. 동사가 있는 거니까 후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복습 문제를 낼 거예요. 자, 복습 문제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느끼는 학생이 있을 거야. 복습 문제 열심히 풀면 선생님이 틀려도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복습 문제를 열심히 풀면 선생님이 핵심적인 문법 사항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들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니네한테 뭐 미리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겸손해야 돼. 자만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 이것도 복습 문제로 선생님 포인트가 되는 걸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기 뭐야 복습 문제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는 뭐예요? 아, 마지막 페이지는 맞죠? 뒤에 거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뭐야? 콤마 후 콤마 위치를 바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요거만 여기는 여기 써져 있지만 여기 원래 필기가 아까 그 여섯 가지가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콤마 후즈 콤마 위치 그걸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717번을 한번 봅시다. 자, 717번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어? 자, 이거죠? 콤마 머스터 위치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하라고? 똑같아요. 머스터만 바꾼 거지.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 자, 아까 one of them 있었잖아. one of whom 그리고 그것들 그 사람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생님 글쎄 적어놓으라고 했어. 엔드면 위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댐이 되는 거. 자, 외우라고 했어. 콤마면 위치, 엔드면 댐. 지금은 그냥 외워도 돼. 자,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설명해주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를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돼. 아, 문장의 구조가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6이랑 연결된 거야. 어려울 거 없어. 자, 이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뭐예요? 콤마 웨어라고 콤마 웬이잖아. 얘는 뭐야? 콤마 Y랑 콤마 How은 없다고 했어.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그때. 자, 이거 이번에는 해석할 때 꼭 적용 잘해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천일문의 우리 기본, 예전에 배웠던 기본 내용을 한번 본 거고, 자, 오늘 숙제하는 데서 선생님 표시해드릴게요. 자, 숙제 펴보고 표시 꼭 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관계대명사 생략부터. 자, 제목 보세요. 관계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자, 선생님 문제 분명히. 자,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 276번부터 278번까지는 관계,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에요. 힌트만 줄 거야. 자, 뭔가 해석이 끝났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거예요. 자, 여기는 표시 안 해준다고 했어. 한번 해봐. 알겠지? 자, 다만, 밑에 279부터 281까지는 관계 부사의 생략이에요. 거기는 선생님이 표시해줄게. 자, 이것도 개념은 똑같아. 다만 우리는 선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다는 거지. 자, 우리 봅시다. 뭐야? The time! 했는데 갑자기 못 나왔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어디 생략된 거야? 여기에 생략이 된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when이 쓴 거야.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The time이 생략이 된 거죠. The time, when은 어떻게 다? 둘 다 적어도 되지만 뭐만? 하나만 적어도 된다. 그 개념. 자, 여기도 the reason 하고 most people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얘도 주어 동사가 나왔지? 뭔가 이유 끝났는데 여기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why가 생략이 돼 있겠지. 됐어? 저기만인가? 아, 저기만이네요. 자, 그 다음 거 281번. 선생님이 이걸 빨리 넘기니까 이게 초점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막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넘기고 있으니까 좀 불편 오늘은 한번 또 리뷰 저걸 해주세요. 피드백을. 만약에 뭐가 불편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거는 계속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281번은 어디예요?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how가 생각된 거예요. 여기도 and 여기는 the way how, 여기는 the way가 생각이 된 거지. 그치? 자, 여기는 how가 생략, 여기는 the way가 생략. 다만 the way 다음에 that을 쓰는 건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the way that 쓸 수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제목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자, 우선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전치사를 쳐볼게. 그치? 자, 관계대명사 여기 whom 앞에 뭐가 있어요? to. 여기는 which 앞에 to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아까 팁을 주더라고. 직접 측정할 거예요. 콤마. 콤마. 아,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자, 그러면 사람이야. 어쩌고저쩌고 해석이 끝나겠죠, 여기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파워인데, 그리고 그 파워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좀 살려주면 된다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고 자기가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 to가 여기 원래 있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석할 때 한 가지 힌트만 더 주면 이건 해석할 때 문제예요. 자, 이거 that은 선행사예요. 원래 그렇게 대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 알지? 좀 간단한 예문에서. 근데 이제 좀 수준이 있으니까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대명사의 경우도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뭐뭐뭐한 그것.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 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밑줄을 쳐줄게요. 관계부사랑.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게, 얘가 꾸며줘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대시예요. 얘가 선행선 아니겠지? 얘는 동사니까, 동사형태니까. 제가 꾸며줘야 되는 게 어떤 건지 해석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긴 하지만 한번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285번은 여기에요. 후. 자, 얘가 꾸며주는 건 헐트는 아니겠지. 헐트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잖아. 얘가 꾸며주는 건 사람이야. 그럼 얘가 꾸며주는 게 어딘 건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286번. 자, 286번은 자, 얘예요. 자, 얘도 해석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데, 자, 얘가 꾸며주는 게 이건 힌트 조금 더 자세히. 얘가 꾸며주는 게 더 바디인지 더 팔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둘 중에 뭐가 얘가 꾸며주는지, 얘를 이 뭐뭐를 받는 몸인지, 뭐뭐를 받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쉬워요. 선생님 뭐 표시. 자, 웬이지. 자, 웬이 꾸며주는 거 컵은 아니겠지. 여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표시. 얘가 꾸며주는 건 뭐야? 이거지. 자, 그 시간은 올 거야. 어떤 시간? 이러이러한 시간. 그래서 해석하면 된다고. 근데 구조상으로는 얘가 원래 요 웬하고 관련된 게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뒤로 빼줬을까? 너무 기니까. 그치? 그런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복잡한 관계사절. 자, 복잡한 관계사절은 아까 그랬지. 크게 두 파트라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게 여러 개인 파트하고 그 다음에 삽입 파트 알겠지? 주어랑 동사. 주어 동사 삽입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해서 뭐뭐 하기에 알겠지? 그거 한번 표시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는 후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후. 그러니까 이 후후가 다 얘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디예요? 후주 있고 후주 있네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여기 후도 있긴 있어. 근데 얘가 꾸며주는 거랑 얘가 꾸며주는 게 앞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후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 자, 그 다음 290번. 자, 290번은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자, 모든 한 사람. 뭔가 끝났는데 주어가 나왔죠.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이 된 거야. 근데 또 모두 연결됐어. 후도 연결됐죠.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이러이러한 모든 단 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해석이. 됐어요? 우선 힌트 줬으니까. 자, 여기도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291번이죠. 여기도 봐봐. 자, 무언가를 시작해. 명령문이야. 자, 뭔가 끝났는데 뭐 나왔어? 주어동사.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또 뭐도 있어요? 위치도 있어. 자, 근데 위치가 꾸며주는 게 얜지, 젠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알겠어? 자, 뭔가를 필요로 하는 즐거움인지, 뭔가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인지를 한번 구조상으로, 해석상으로 따져보라고. 됐죠? 자, 그 다음, 292, 293번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삽입이에요. 삽입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 자, 여기죠. 여기도 있네. 이렇게. 자, 요 삽입된 건 해석 어떻게 할지?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죠. 자, 해석을 해보고 문법 문제는 다음 시간 복습으로 선생님이 된다고 했어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콤마 위치, 계속 정보 말하는 거야. 콤마 위치, 콤마 후, 콤마 후, 뭐 이런 거죠? 자, 우선은 뭐 두, 위에 거 두 개는 갈 거니까 쉬우니까 297번 한번 볼게요. 297번. 자, 297번은 어떻게 하라고? 콤마 위치원 어 위치예요. 그럼 요거만 가지고도 해석해야 돼. 자,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그것들 중 각각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지?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여기는 이제 하면 되고. 자, 밑에 세 개. 300, 301, 302를 볼게요. 자, 여기서도 위에는 표시 안 해줘서 너무 쉬워서 여기는 해석하는 거. 자, 근데 여기 볼까요? 콤마 위치, 콤마 위치, 여기 어디야 또? 콤마, from 위치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세 개를 묶고 여기는 표시해주는 이유가
자, 이걸 한번 고민해봐. 요 위치에 선행사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해석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 아나 모르나를 확인해 볼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자, 열심히 듣고 숙제 꼭 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래서 왜 자기 밥그릇을 못 챙겨? 알겠지? 열심히 합시다.